제가 그 한 사례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제곱미터의 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민주당 좀 다급하긴 다급한 모양이네요. 지금 오늘 자 이런 조사를 보니까 본질이 앞서 좀 전에 우리 그 동료 의원이신 그 천전 의원께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관련해서 그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보면 민주당 좀 다급하긴 다급한 모양이네요. 지금 오늘 자 이런 조사를 보니까 오세훈 후보나 그 안철수 후보 1대1로 했을 때 민주당의 박영수 후보가 많이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은 그 10년 전에 그 나왔던 이야기고 10년 전 선거에 11년 전 선거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당시 어떻게 그 됐냐면은 오세훈 후보자 배우자 및 처가적 그 친인척 명의 땅은 70년 4월 그 장인이 사망으로 상속된 땅입니다. 마치 이 땅을 투기한 것처럼 구매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토지는 그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2006년 3월 28일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 제한하여 편입되어 추진되던 중에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게 2009년 4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인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당시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더 많은 토지 보상비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보상비의 그 책정은 그린벨트 해제 이전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그 알면서도 의도적인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은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